아무튼 네. 마나콘 아름다운 나눔 콘서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곡 네. 첫 곡이 뭐죠? 네, 첫 곡. 네. 아이돌 아이돌 노래. 아이돌 노래. 조금 리메이크 해봤어요. 리메이크해서. 네. 네. 그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반자카파가 부른 저스트 투 버스라는 아, 그 노래가 지금이에요? 네. 지금 맞죠? 지금 맞나요? 지금? 예, 네,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네. 어반자카파 저희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보컬적으로도 조금 많이 되게 동경하는 그런 네. 그룹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왠지 불러보고 싶었던 곡 중에 하나가 이제 저스트 투 버스라는 곡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계시면 발음에 유독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네, 발음은 네, 입을 그냥... 좀 풀고 할게요. 모더 L R 예 yeah,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컨셉 되게 좋아요. 네. 발음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스트 투 버스 전해드릴게요. Crystal rainbow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Yeah, yeah. To make the rainbows in my mind when I think of you sometime. Wanna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We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ilding in castles in the sky. We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We look for a long time for tears. Wasted on us strong ladies. And you had no pride was for. This might come to those of me. Not to those of me to me. We gotta go for all we know. 같이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ildings and castles in the sky. We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On the window down the hall, and it becomes a morning dew. Darling, when the morning comes, and I see the morning sun, I wanna be the one with you. Yeah, just talk to you.
SM 기획사. SM에서 이제 여러 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예. 또 저기 EXO를 필두로 한 네. 곡을 저희가 네. 전해드리도록. 그냥 저희가 이게 생긴 게 좀 저희 올라라 세션 속에 생겼지만은 네. 여러분들 실력 두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세면을 보는데 잘 보면 네. 비슷하게 생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아니면, 앞에 있는 내놈들은 네. 엑소다. 사실 집에 가시는 거 가시면 아이고 집에 가. 짜증나. 오늘은 가지마. 조금
나트네.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SM 메들리. 네. 네. 자, 입이 안 되시면 눈 감으셔도 돼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 연습 많이 봤는데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못생겼다고. 농담이고요. 아 왜 대성도 있는... 아 농담이라고 했잖아요. 네, 대성보다 키가 작아서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읽고 있죠. 네. 아무튼 자, YG. 네. YG로 가야죠. 그렇죠. 눈 감으세요. 저 빅뱅으로 명신하니까. 네. 뱅뱅으로 저희가 명신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은 충분히 너무나 부활을
기란 말야 내가 누구지 박수! 내가 제일 잘 나가 많이 아시죠? 석조카놀이라는 곡인데요. 아, 맞습니다. 네. 중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왜냐면 저희 외국인들 계시잖아요. 네, 우리 되게 유명한 것처럼. 네. 땡큐 for your gift. 아, 땡큐.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Good night. 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좀 같이 좀 따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해줘야 또 저쪽 친구들도 되게 유명한 줄 알아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줄 알아요. K-POP 관심 없다고 하시니까 이 사람에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줘요, 알겠죠? 네! 이 노래처럼 한 목소리로, 알겠죠? 네! 네, 석조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제목이 9월이에요. 9월이 뭐죠? 영어로? 영어로 뭐예요? 9월. 돌발. 돌발. 와. 아, 역시 지금 대단한 거 맞으셨습니다. 네. 5월. 아, 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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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12월. 그 앞에 외국인 분 있어요. 디셈버까지 나왔어요. 디셈버 그냥. 디셈버. 좋습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맞아요. 영어보다. 왜 일본 분들 발음이 그 맥도날드를 마그드로 나오도록 하잖아요. 그 외국 원어민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아, 그럼 우리 그럼 우리 형편은 다르잖아요. 그래도 좀 우리보다 영어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러면 어쨌든 우리도 틀린 거니까 우리는 맥도날드라고 하죠. 맥도날드라고. 우리도 틀린 거니까 이번 여기까지 왔다. 그래요? 아무튼 디셈버? 아 세템버? 세템버 디셈버 가수 그러니까요 아시죠? 디셈버 알죠? 네네네 세템버라는 거 네. 뭐 전해드리도록 네? 9월 9월 전해드릴게요 9월 Let's go 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겨야겠죠? 네 박수 저도 해 춤 추면 되세요 예? 예? 예 비디오 예? 자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박수 예?
돈을 쓰는 게 9월 달에 이게 미국 춤을 추고 있으면 어떻게 여름에 춰야 되는데. 여름 이걸요? 미국 춤을 여름에 춰야 돼요. 너무 좀 찐찐하네. 뭐라고 하면 더. 여기 돈이 좀 잘 추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고. 한번 뭐 다음 보고 싶으세요? 오케이. 진짜 보여드려요?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오셨던가 함께 아름다운 나는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아름다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미국 음악 틀어서 미국 음악. 미국 음악. 미국 음악. 잠깐만, 그러면 미국에서 다시 켜야 되는데. 인터넷을 키고요. 네, 저희가 지금 전화 올 수도 있어요. 네. 전화 오면 그냥 이게 뭐 버스킹이 맛있다 하고 어머니가 통화하실 거니까요. 네. 승희라 이렇게 통화가 오세요. 어머니가 승희라 동무치라. 네, 그래요. 네, 뭐를 틀어드릴까요? 어떤 음악 틀어드릴까요?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 그냥 느낌이죠. 아, 느끼는 대로. 네, 느끼는 대로. 뭘 느끼는 대로 느끼는 사람한테. 아니, 위키드 돌려드릴까요? 위켄드 무슨 노래죠? And I just don't know it's a goodbye. 아, 저기 위켄드. 위켄드. 이거 그 괜찮죠? Yes, I know. 위켄드라고요? 아니, 여기 팀버레이크. 아, 예. 아, 팀버레이크? 유가리도. 아, 직접 하세요, 직접. 아, 직접 하시고. 야, 이거 직접 하세요. 네. 아무튼. 자, 옆으로 짜서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우셨죠? 네. 저희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따뜻하게, 고민하다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실, 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네. 모든 저희가 또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또 노래를 할 수 있고,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네. 하늘에 있는 이 우택이 형 때문이 아닐까 항상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랄라 세션 하면 사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잖아요. 영원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또 임윤택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준비됐나요? 제가 준비가 끝났어요. 빠른 노래는 아니고 약간 알죠? 빠른 노래. 아하. 잘해요. 아, 이런 게 미국 춤이라고요? 네, 장르가 있어요. 네, 끈적끈적한 거. 진짜 미국에서 이런 춤을 춰요? 안 춰요. 그냥 이름 붙였어요. 그냥 미국 춤. 네, 느낌 있으니까 미국 춤. K-pop. What do you think about K-pop? 아, 귀여워. 아, 아니다. 그래요. 아, 맞아.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네.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네. 저희 항상 이렇게 좋은 취지로 네, 좋은 네. 공연 많이 앞으로 네. 할 거니까 네, 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희 형도 한 말씀 네. 짧게 해주시죠. 네,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 여러분들도 또 기쁜 시간 보내시고요. 네. 저기 앞에 이거 잊지 마세요. 네. 아름다운 나눔 콘서트. 네. 지금까지 저희는 울랄라 세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나왔습니다. 네. 고생해. 이렇게 네. 내가 첫 공연이면 또 후원 대접 받고. 그렇죠. 아, 박수 뜨뜻해지고. 네. 아, 정말 앵콜도 받고 정말 오래 살고 걸리네요. 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앵콜 받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롤러세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곡이 나올 줄 알고요.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오셨습니다. 네, 게스트 분 한 분 오셨는데 오셨어요 저희가. 네. 또 저희랑 같이 또 콜라보했던 가수분 아세요 혹시? 그렇죠. 아이유 분을 어디 계세요 여기? 저 아이유 분. 어, 여기 있구나. 아이유 훈이에요 훈이요? 아이유 씨 오셨는데 아이유 씨 피부가 상당히 상했네요. 아, 근데 열심히 프락스를 하고 있어요. 자, 형이 대신해서 오늘 아이유 역할을 또 아, 제가 오늘 한번 아이유 씨 성대 모창이죠? 네. 모창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네. 네. 돌아가신 길에 앞을 잠깐 나와도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 올라설장과 함께하고 있는 아름다운 나우 콘서트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네. 어,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어, 앵콜곡으로 재밌는 곡 전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분들 도와주세요. 아이유 분 아시죠? 이거 아시죠? 도와주세요. 다같이 손부리 밀어. 바로 너야 너야 속이 잘리는 건 너야 너야 흐르는 사람 같은 너야 그래 나야 나야 너 아껴주는 사람 나야 나야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 나야 네 사랑 속 도대체 나 있어주겠어 같이 그녀가 너야 혹시 다른가 너야 자꾸만 눈길이가 있어야지 소원의 심장이 쿵쾅 뛰는 소리 꺼져면 네가 다가와주면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렇게 사랑이야 워워워 어떻게 얼굴이 금방 빨개진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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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랑이야 어떻게 얼굴이 금방 새빨개진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렇게 사랑이야 하나하나 하나하나 나나나 자 다다다 나나나 헤헤헤 헤헤헤 내 가는 내 맘속에 나 있어
안녕하세요. Eğer bundan önceki videoyu izlemediyseniz videonun üzerine tıklayıp izleyebilirsiniz. Aynı zamanda kanalıma hala abone değilseniz buraya tıklayıp abone olabilirsiniz. Beğenmeyi ya da beğenmemeyi ve videonun altında yorum bırakmayı kesinlikle unutmayın. Annyeong!